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일부 항공사에서 여수 광주와 포항으로 가는 동서 노선 취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공항공사가 동서 노선 취향에 대해 국내 항공사들과 접촉한 결과 일부 저가 항공사에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는 상태라며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김석기 사장은 지난달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초 재개항하는 포항공항에 광주와 여수공항을 연결하는 동서노선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전남 지역 택시 1,400여 대가 오는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전라남도는 택시 총량제 심의위원회에서 도내 택시 7,062대 가운데 1,979대를 감차하기로 결정했지만 국토교통부가 도농 복합도시로의 형편을 감안해 이보다 적은 1,468대를 줄이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택시 한 대당 감차 보상비는 실거래가와 차이가 큰 1,300만 원으로 결정돼 계획대로 감차가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난 4일 고흥에서 물놀이를 하던 2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이 같은 물놀이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수지와 연결된 폭 5m, 길이 50m 정도의 수로입니다. 지난 4일 이곳에서 친구들과 수영을 하던 23살 선모 씨가 갑자기 물에 빠져 실종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도착한 구조대가 수색 작업에 나섰지만 선 씨는 결국 1시간 반 만에 물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앞에는 좀 수심이 얕은데 좀 가다 보면 갑자기 3m, 4m까지 떨어지거든요. 지난 1일에는 무안에서, 이앞서 지난달 26일에는 고흥에서 각각 30대와 20대 남성이 바다에 빠져 숨지는 등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전남 지역에서만 물놀이 사고로 모두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 바닷가나 계곡에서 주로 발생하지만 저수지나 수로와 같이 급경사 가지고 주변에 구조 장비도 갖춰져 있지 않은 곳은 인명피해 위험성이 더욱 큽니다. 입수 금지 지역에서는 절대 수영이나 물놀이를 하지 마시고 특히 음주하신 분은 절대 물에 들어가지 마시고.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물놀이 사고는 모두 230여 건. 여기에 모터보트나 수상스키, 낚싯배 이용 사고도 심심치 않게 발생해 여름철 수상 레저 활동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고흥 우주발사 전망대가 피서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휴관 없이 특별 운영되고 있는 우주발사 전망대는 지금까지 5천여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으며 야간에는 바다와 어우러진 LED 조명으로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변에 남열 해수욕장과 트레킹 코스까지 갖추고 있어 피서와 관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수 만성리 해수욕장 인근에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됩니다. 여수시는 최근 만성리 해수욕장 배우지 21만 5천여 제곱미터에 계획 인구 2,400여 명의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자본 680억 원을 유치해 추진하고 있는 이번 도시개발 사업은 주거용지와 상업용지, 공공시설용지로 정비됩니다. 여수시는 전라남도에 만흥지구 도시개발 사업 승인을 신청했으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수와 고흥의 해양 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이뤄지고 있는 화양 적금관 도로 건설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우건설과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4개 업체는 지난 2011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화양 적금 309 도로 건설 공사에서 경쟁을 피하기 위해 입찰 가격을 서로 맞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사전에 합의한 대로 입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현대산업개발이 낙찰자로 결정됐습니다. 공정위는 4개 업체에 109억 2,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들을 모두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여수시가 버스업체 지원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현금 자동 집계 시스템 정비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관내 시내버스 180대에 설치된 현금 인식 요금한 본체와 운전자 단말기, 잔액 반환기 등의 현금 집계액 오차율이 지난해에만 20%가 넘어 요금함 교체와 정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는 요금함 대부분이 지난 2009년 설치돼 장비가 노후됐다며 이번 정비를 통해 현금 집계액 오차율을 5% 이하로 줄여 법서체에 지원하는 재정 지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의 인구 감소 추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올해 안에 29만 명이 붕괴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인구를 늘리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올해 들어 여수시 인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지난 1월만 해도 29만 2천 명을 넘어섰지만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매달 평균 300명 이상씩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29만 143명으로 이런 추세라면 올해 안에 29만 명이 붕괴될 것이라는 위기감마저 돌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시청 직원들을 중심으로 주소 옮기기 운동 등을 통해 일시적인 인구 증가 효과를 봤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산단업체 직원들을 중심으로 순천 신대지구로 거주지를 급격히 옮기는 것도 인구 감소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주거 조건 자체가 여러 가지 물류가 지차되는 거라든가 시장 여건이라든가 옆에 주변 환경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그 여수보다 순천이 훨씬 더 편하고 뛰어나다고 느꼈거든요. 여수시는 첫 아이부터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출산 장려책 시행부터 산단업체 전입지원금 확대 등 다양한 인구 유입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단기적인 임시 방편 처방책으로는 인구 감소 흐름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인구 감소 원인으로 항상 제기되고 있는 교육 여건 개선도 문제지만 일자리 창출이 더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새로운 기업 유치나 침체된 수산업을 대체할 산업구조 개선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여수 산단이 활성화되고 공장 증설 등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여수 관광이 시대적인 트렌드가 되고 있는 만큼 새로운 관광 콘텐츠 확보를 통해 일자리 창출로 인한 인구 유입 정책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경제 활성화 정책과 보다 현실적인 인구 증가책 마련으로 신규 인구를 창출하려는 여수시의 노력이 아쉽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목포와 무안지역 상인들을 중심으로 대형 쇼핑몰 입점 반대 운동이 펼쳐졌습니다. 상인들은 지자체의 보호 대책을 요구하는 한편 롯데 제품 불매 운동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신광아 기자입니다. 남학 대형 쇼핑몰 입점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롯데카드를 자르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롯데 제품 불매 운동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직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들은 최근 경영권 분쟁을 통해 소유 구조 등이 드러나고 있는 롯데그룹은 사실상 일본 기업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재벌 기업이 우리 지역 남학에 또 배를 불리기 위해 대형 복합 쇼핑몰을 입점하려 합니다. 반대 대책위는 남학에 롯데 쇼핑몰이 들어서면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은 물론 지역 소상공인들의 몰락으로 지역 경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최근 전북 전주시가 롯데 쇼핑이 들어설 자리를 매입해 시민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한 것을 예로 들며 전남지사와 무안군수에 중소상인 보호를 촉구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추진위원회는 무안 남학 지역을 비롯 목포 기타 인근 주변 지역까지 이러한 운동을 확산 전개할 방법이며 저지 추진위는 복합 쇼핑몰 입점을 추진하는 롯데카드 사용을 거부하고 롯데 제품 불매에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 올 가을부터 대부분의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시행됩니다. 그런데 전남 지역에는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걱정이 큽니다. 이계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성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 직업 체험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을 앞두고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 체험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센터는 장성 지역 6개 학교 3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진로 직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사들의 업무도 덜어주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다양성 있는 그런 체험터들이 모이고 그래서 정보 제공, 많은 정보 제공을 그 학교들, 해당 학교한테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구심점이 되는 역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남쪽 중학교 70% 이상이 이번 2학기부터 자유학기제를 시행함에 따라 전남 22개 시군에는 진로직업지원센터가 하나씩 구축되고 있습니다. 불과 두 달여 만에 이 같은 센터의 운영 주체를 결정하고 서둘러 프로그램을 마련하다 보니 준비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낳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은 MOU를 체결한 공공기관에 편중돼 있고 법조나 언론, 건축 등의 분야의 인프라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지역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방침이 정해지다 보니 외부 자원을 활용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자유학기제를 해가지고 모든 학생들이 막 어디 서울로 가고 광주로 가고 막 어디 다른 타 지역으로 뭐 부산으로 가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제. 농어촌 청소년들이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전남 시군 지역 중학교를 위한 차별화된 자유학기제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순천시와 교류하고 있는 일본 이즈미시에서 중고등학생 21명이 오늘 순천을 방문합니다. 이즈미시 청소년 방문단은 4일간 순천에 머물면서 순천만과 순천만정원, 나간읍성을 방문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경험하고 관내 중고등학생들의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체험합니다. 순천시와 이즈미시는 지난 2009년 흙두루미 월동지로서의 업무 협력 관계를 시작한 이후 정원박람회 참가 등 다양한 교류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수 광양 지역 항만과 공항에 대한 검역 활동이 강화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광양사무소에 따르면 본격적인 학예 휴가철을 맞아 해외 악성병해 중에 국내 유입이 우려됨에 따라 오는 9일까지 공항이나 항만에서 해외 여행객이 많이 입국하는 시간대에 검역 인력을 배치해 엑스레이 등을 활용한 검색 활동을 강화합니다. 또 외양 선원이 통과하는 광양 여수의 부두 초소와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상점, 주변 시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 수입 농산물 검색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한편 광양사무소는 축산과 식품 검역을 일주일 평균 800여 건 심사 조치하고 있습니다. 됐고요. 남부의